원내 대책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이 현실화됐습니다. 일본은 어제 반도체, 스마트폰, TV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3대 핵심 소재의 수출 우대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빌미로 우리의 수출 주력 산업을 정밀하게 조준해서 보복을 가해온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권 분립 원칙이 확립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가지고 상대국 정부에 불만을 표시하며 치졸한 경제 보복을 가해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은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가 과거사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빚어진 일입니다. 또한 과거사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에서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동안 아마추어 무능 외교라는 비판을 받아온 외교부 또한 이번만큼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지금 북미 정상의 판문점 깜짝 회동을 가지고 자화자찬을 하며 홍보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 기업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는 한일관계 전반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의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만큼은 정말이지 쇼 이벤트가 아니라 외교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